안녕하세요. 희선이네 정원에 지금 한창 사랑초들이 피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.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. 그렇지만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. 여러분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랄게요. 저희 희선이네는 제라늄들은 아직까지 꽃몽우리를 맺은 게 많고 아직 꽃들이 다 활짝 피지가 않았어요. 한 11월 중순이 넘어서야 조금 꽃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사랑초들이 지금 현재 한 7~8가지가 피어 있는데 그 꽃들이 하나같이, 사랑초들은 사실 단정한 꽃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늘어지고 조금 막 칠릴레 팔릴레 이렇게 되는 꽃이라서 제가 사랑초를 작년에 키워보고 조금 햇볕에서 아주 바짝 달달 구워가지고 조금 짧게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전히 칠릴레 팔릴레 하기는 한데 그래도 꽃 하나하나씩 피는 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께 나눔해 드렸던 사랑초들은 꽃을 보여주고 있나요? 그 후에 소식들이 없으셔서 잘 키우셨는지 아니면 또 구근이 잘못돼서 꽃을 못 보고 계신 건가 또 가끔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원래 뭐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 따준 것만 기억하는데 그래도 또 꽃은 그렇잖아요. 제가 한 4~50분 정도 나눔을 해드렸어요. 근데 그 중에 연락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.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또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꽃친구가 되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꽃을 키우고 또 나눔을 하는 걸 좋아해요. 여러분들도 사랑초 예쁘게 잘 키우시고 그리고 또 곧 제라늄 예쁜 꽃들이 피면 그때 또 인사를 드릴게요. 희선이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가드닝합니다. 건강하세요.